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분 개선 프로그램 구해줘 미분지 제작에 대해 발표할 황현지 유지혜입니다. 저희는 구해줘 홈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얻어 구해줘 미분지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해줘 미분지라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이미 배웠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울 과목 중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없는 이과학생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학년 학생들은 이미 작년에 미적분을 배우셨을 것이고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배울 과목에 미적분은 반드시 속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미적분은 매우 많은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현 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러한 미적분이란 과목에선 다항함수를 미분해 도함수를 구하거나 도함수를 통해 미분계수를 구해야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항함수의 차수가 매우 높거나 개수의 숫자가 매우 크다면 미분계수 및 미분의 계산 과정은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미분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프로그램에 사용된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다항함수란 다항식들의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형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도함수란 어떤 함수의 정의역속 각 점에서 함수값의 변화량과 독립변수값의 변화량 비의 극한 혹은 극한들로 치역이 구성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다항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할 때는 해당 항의 차수와 개수를 곱한 다음 차수를 하나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미분을 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도함수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계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를 의미합니다.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또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란 함수 y는 f(x)에서 x가 a일 때의 증가율을 극한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선 도함수에 x는 a를 대입하여 다항식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구해줘 미분지라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다항함수에 도함수, 이계도함수, 미분계수를 빠르게 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동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다항함수의 차수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다항함수의 각 항의 개수를 상수항부터 최고차항 순서로 사용자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도함수와 이계도함수가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미분계수를 알고자 하는 x값을 입력하면 계산이 완료된 미분계수가 출력되며 프로그램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유지혜 학생이 자세한 프로그램 동작 및 코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진행할 유재입니다. 직접 프로그램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차수를 입력하고 그에 맞게 계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도함수와 이계도함수식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미분계수의 x값을 입력해 주면 계산된 미분계수의 값이 출력됩니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변수를 선언합니다. 특히 후에 사용될 포우 함수를 정의하는 methsed 파일을 인클로드합니다. 그리고 scanf를 사용하여 최고차항의 차수를 입력받아 변수 n으로 선언하고 0부터 n까지의 반복문을 통해 각 항의 개수를 배열의 형태로 입력받습니다. 이때 배열 A의 i번째 원소에 i차항의 개수가 입력되도록 하기 위해 상수항부터 입력받습니다. 즉, A0에는 상수항이 A1에는 1차항의 개수가 입력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함수와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개수와 차수를 계산하여 출력합니다. 이때 X의 차수가 되는 i-1이 0이 되는 경우, 즉 1차항을 미분한 경우에는 숫자만 출력되고 i-1이 0보다 작은, 즉 상수항을 미분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도록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이계도함수도 이와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이때 효율성과 가독성을 위해 도함수와 반복되는 계산을 배열 B로 선언하였고, 이를 사용해 이계도함수의 계수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미분계수는 도함수에 해당하는 x의 값을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 거듭제곱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거듭제곱의 계산을 위해 C언어에서 제공하는 포우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답은 0 또는 1로 한정하였으며 1을 받으면 종료됩니다. 재기함수를 호출해야 하는 0을 선택한 경우는 아직 구현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연구 방향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